서른 의원과의 네, 나는 서른 의원을 후회지만 존경할 정도로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경상도의 출신으로서 그 당시 김대중 총재님의 비서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그 경상도에서 빨갱이의 비서다 해가지고 피해를 많이 봐요. 특히 서른 의원의 형님이 그 육사 출신으로서 진급이 될 것을 서른이가 김대중 총재 비서에게 진급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감수하면서 그러니까 인연이 어떻게 됐느냐. 그 군법회의에서 이제 결심에 이제 원도를 내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사면하면 사 되지 않습니까? 이 발음이 네. 무죄하면 입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입이 찢어지냐 입이 나오냐 그만 본 거예요. 응? 사형이냐 무죄냐. 응. 사하면 입이 찢어져. 무죄하면 이거 하니까. 그런데 입이 찢어지더라고요. 사형 선언했어. 80년 그 소위 내라는 문법회의에서 그러니까 뒤에서 야 이 똥별들아 하고 소리를 지르더래. 뒤를 딱 돌아봤더니 조그만 학생이더래. 거기에서 서른 의원과 우리 대통령 의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서른 의원한테 돈을 줘가지고 학생들을 시의학교를 만들었다는데 그게 내일 문제예요. 이제 그래가지고서 이제 형을 사는데 형 살고 나와서 이제 비서로 활동했습니다. 그때는 경상도 사람이 어디 감히 거기서 비서됩니까? 피해를 너무 많이 보니 그러면요. 그때 내가 의리의 사나이 하고 생전에 기대를 해요. 하고 우리 대통령의 정치 철학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어요. 생전에 기대가 크다는 거죠. 괜찮지 기대가. 잘 되는 것인데. 잘 되는 못 되는 것이 아니라. 벌써 한 40년 인연이 되십니다. 그렇지. 그러시죠. 네. 예, 아주 특별한 인연을 가지신.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서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꼭 그 이야기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네. 아니 그게 설거랑 문법회의에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럼요. 사형이 언도 내려졌어요.